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. 대운이 나타나기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네. 이제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까? 징조라는 게 있죠. 징조라는 게 꿈으로 손목을 주든지 조상이 보여주든지 네. 또 험하게 예, 험한 거를 이제 내한테 꿈에 막 내가 어디 가서 뭐 진흙탕에 가서 막 헤맸다 네. 어디 가서 뭐 누구랑 싸웠다 네. 이렇게 했을 때 해석도 이제 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. 아. 왜 잘해야 되느냐면 그 꿈 해몽이라는 게 네. 나한테 뭐 내가 아프다 네. 또 뭐가 재수가 없다 네. 이런 거는 그거를 흔적을 보여주는 거야. 예지를 주는 거지. 예지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생년월일이고 뭐 무슨 성씨가 뭐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꿈은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꿈 해몽이 달라져요. 아... 똑같은 꿈이라 그래서 똑같이 틀에 박힌 건 없어요. 아, 그 상황에 따라서? 그렇죠. 아, 네, 그게... 그렇죠. 내가 꾼 거니까 내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. 그럼 결국에 대운을 받으려면은 굿을 하라는 거네요. 그렇죠. 굿이라는 것은 네.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내 조상이에요. 네. 두 번째는 신이에요. 네. 내 조상님은 나를 위하지 옆집 자식을 위하지는 않아. 그렇죠. 그리고 신은 만인의 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이 네. 굿해요 꼭 나한테 와서 나를 뭐 어떻게 해주지는 않아. 네. 그 진짜 순간으로 그 대대로 뭐 조상 대우도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때가 되면 운이 있긴 있겠지. 그렇지만은 그 운을 갖고 또 받아 제대로 받아 가지고 활용을 잘 하려면은 조상이 편안해야 되고 또 내가 또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한 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말하자면. 지금 그러면은 네. 만약에 정말 나는 대운을 받을 수 있는 금전도 없고 그렇죠.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면 어쨌든 대운을 조금 받고 싶은데 네. 어쨌든 돈이 안 들고 네. 좀 시간 투자가 많이 안 되는 방법도 있을까요? 없다고 봐요. 예, 없는데 네. 없는데. 네. 예,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고 네. 진짜 돈이 없는데 네. 운은 왔다는데 네. 굿은 꼭 하고 싶어. 네. 그러면은 꼭 하게 돼요. 예를 들어서 네.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언제쯤 좀 흐름이 괜찮으니까 좀 기도 좀 우선 돈이 없으니까 붙여가지고 네. 이렇게 해봅시다. 그럼 말을 들었어? 그러면 이제 그 조금을 들여가지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돈이 생기면 사람은 딱 머리가 달라져. 다른 데를 써줘. 그럼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는 거야. 뒤는 없어. 선생님 되게 선생님 그 일에 대해서 네. 되게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네. 같아요. 저는... 자부심이라면 자신감. 그렇죠. 자신감 왜? 한시도 이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신적으로만 살고 있으니까. 몇 년 됐어요? 27년 차예요. 시청자들께 어필을 한번 하기 위해서 여쭤봤어요. 아, 27년 차인데 화경이 열렸는데 네. 그렇다고 해서 내가 27년 했다고 해서 호리호식하고 내가 뭘 다 아느냐 그건 아니야. 그쵸. 나만의 그릇이기 때문에.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 대운에 대해서 네. 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운 자체는 조금 열리는 시기가 사람마다 네. 다 다르고 그렇죠. 그리고 어떻게든 받는 네. 꿈이나 네. 아니면 일 또한 사람의 상황 따라 다 다르다. 그렇죠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